네, 김경준의 황금 비율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포트 비율에 대한 전략을 그동안 맞춰주셨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짜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김경준 부장 곧장 만나뵙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33 전략부터 해서 343 전략. 계속해서 이제 포트의 비중 전략을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시장 흐름과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짜시나요? 이번에 442인데 442. 뭐 별다르게 달라진 점은 없고 구성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안에는. 그런데 그중에서 바이오 쪽에 계속 주도주로 끌고 갔던 부분을 저번에는 4였다가 3으로 축소했는데 그걸 다시 2로 조금 더 낮추고, 왜냐하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이라든지 아니면 펩트론 같은 대장들은 힘이 여전히 세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약간은 이제 힘들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주도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줄이고, 그 나머지 중간에 사는 방산조선은 이제 기본 똑같이 힘을 실어주고, 그 30%였다가 40%로 옮겨간 쪽이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쪽에서 규제 완화가 나오는 쪽.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우주 로봇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이익 전망의 성장이 AI 쪽에서 나온다. 그러고 나서 미국 쪽의 전체 산업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쪽이 소프트웨어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요그 S&P 500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30%에 달하는 종목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ETF 자금을 보면 놀랍게도 그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매집이 됐고 몰려 쏠렸고, 그리고 그 쏠린 자금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433에서 343이었다가, 그러니까 바이오 비중이 4, 3, 이번에는 2로 줄어들었다라는 점. 기존 주도 섹터, 그러니까 주도주 몇 종목을 제외하고 다른 쪽에서 탄력이 둔화되는 것에서 주도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언급. 그래서 20%로 바이오는 비중을 줄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방위조선, 그리고 규제 완화 쪽에 각각 40, 40을 넣어주셨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부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시장에서 소프트웨어가 선전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장. 이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 앱로 이런 일부 종목으로 동기가 막 커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전략 원해요. 지금 앱로, 제가 또 나중에 AS 시간도 갖겠지만 앱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어 컴퓨터라든지 이스트소프트가 이제 급등을 나왔는데, 지금 앱로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같은 경우에 발표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상승, 이제 매집이 집중된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장 종목들을 시장에서 찾고 있고, 거기에 실적 상승, 매출이 한40% 정도 급등을 했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238% 정도 늘어났는데,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주도주를 찾았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시장의 아이디어를 완벽한 한 종목의 그 논리에 맞는 종목을 찾기보다는 그 두세 가지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같이 버무려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AI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자회사, 이제 한컴인 스페이스를 통해가지고, SpaceX가 붙었죠. 내년도에 이제 누리호 4차 발사에 뭐 부탁제 위성이 선정이 됐다 하면서 이런 그 뉴스페이스 쪽하고도 맞물려가지고 이제 급등이 일어난. 그래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뭔가 종목이 그 주도주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고, 이게 예전에 그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종목들이 확산되기도 하고, 또 이게 개별 종목 단의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급등도 일어났다가 쉬어가는 타임에서는 이제 개별 섹터의 주도력이 살아있으니까 시장이 죽더라도 지켜내면서 2차 상승을 기다리는. 그래서 굉장히 종목들이 넓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요 바로 전 이제 거래일 날에 루닛이라든지 뷰노도 그 밑에서 단기 이제 급반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움직임들도 AI 의료까지 합해가지고 종목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시청자분이 한글과 컴퓨터 수익 감사하다 이런 글도 올려주시기도 하네요. 아,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 이제
미국에서 규제 완화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의 아이디어를 뽑아봤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제 조선 방산에 대한 긍정의 의견을 하반기 이제 6월 달부터 언급을 주었고 6월 달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맨 위에 박아두자라는 얘기를 주셨었습니다. 하나 에어로나 H현대 중공업을 앞단에 세워서 그 외 종목들을 말씀 주셨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AS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되면서 이쪽도 좀 둔화될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대장 위주로 일단은 매매를 늘 하셔야 되시고 제가 뭐 그 이제 비만약에서도 펩트론만 보셔라 이런 것처럼 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딱 박아두고 나머지는 아이디어들이 이제 섞이는 것들을 지켜보자 했을 때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된 차트가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역시나 거래를 항상 그 상승 쪽에 이제 매집 쪽에 그 급등을 시키고 거래가 하락할 때는 거래를 죽이면서 최근에도 이제 뭐 유의미한 매도 매수는 매수 쪽으로 더 힘이 붙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그 폭발력이 이제 위성이라든지 방산이 같이 믹스가 되면서 폭발력을 보였었는데 여전히 하락 국면에 있어가지고 하락 거래량이 두드러지기보다는 상승 덜 그 빈집이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충분히 모으고 그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승 거래가 폭발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셔도 되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가 이제 문제죠. 고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를 차트를 했었는데 외국인 기관이 지금 최근에 매도를 좀 제법 했어요. 기관에 특히나 좀 많이 했고 외국인은 요 바로 전거래일 날에 조금 많이 했었는데 이게 그 요 정도 재료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가 조금은 단기 테마성으로 하나오션은 대응하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 하나오션이 빈 자리에 뭘 넣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 기존에 이제 가장 1군 아니었지만 2군이었던 삼성중공업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STX 엔진을 이제 신규로 넣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도 붙었기 때문에 이제 LNG선 그리고 28년도 납기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LNG선 10척을 이미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주 잔고도 풍부해질 뿐더러 카타르 프로젝트에서 20척을 한국에다가 이제 한달 그 조율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3.5년 수주 잔고를 뛰어넘어서 4년 이상도 이제 내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고 나서 조선주가 움직일 때 가장 많은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를 그 발휘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늘리셔라. 그리고 신조선가 하락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으실 텐데 LNG 운반선에 대해서는 신조선가 하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STX 엔진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아이디어가 또 믹스가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뭔가 조선 엔진 요런 쪽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그 특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매출은 7%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는데, 특수 사업이 30%나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K1 계열의 전차라든지, K9의 자주포 쪽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 쪽이기 때문에, 뭔가 방산 쪽하고 조선이 또 묶일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이다 하셔가지고, STX 엔진, 추가적으로 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것과 추가적인 관심을 실어야 되는 종목을 좀 각각 나눠서 얘기를 주셨고 지금부터는 AS입니다. 저희가 미리 AS를 준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AS를 언급해 주시네요. SJ님, 수공님, 뭐 마이크로 DJ21님, 바로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토모큐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당일 급등 이후에 이제 변동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종가, 그러니까 그날 아침 시가 대비해서 지금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급등 이후에. 그래서 이 토모큐브 AS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강경하게 말씀을 주셨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얘기가 듣고 싶을 거예요. 네, 그 동사 같은 정도의 나중에 향후 성장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과 플랫폼이 조합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저는 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꾸준히 이제 사들여라. 그리고 단기 급등 변동성은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사이에서 매매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어차피 적립식으로 꾸준히 이제
그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락에 따라서 매매보다는 13,200원 이하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여전히 5만 원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때도 적립식으로 이제 매달 모아갈 수 있는 종목에 5만 원 손절 라인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엠로와 전진건설 로봇 간략하게 AS 듣겠습니다. 네, 그 전진건설 로봇은 주간 단위로 또 15% 정도 상승이 일어났었는데 뭐 세 박자가 같이 맞아 떨어진다. 인프라 재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 쪽 건설 경기의 그 향상.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이전에도 뭐 4만 원까지 보자 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엠노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이 지난해 때에 나온 9만 7천 원 정도 때거든요. 전고점까지는 AI 소프트웨어에서의 이제 주도력을 찾고 있고 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미리미리 관심을 둘 만한 종목군을 섹터 내에서 언급을 주셨고 좋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변동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AS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는 항상 좀 색다른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저 종목 공부하는 느낌이 네. 있어요. 아이비 김영, 네. 왜 이 종목을 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능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 수능이 끝나면 저도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도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재수 또는 편입, 뭐 재수뿐만 아니라 N수라고 하죠. 이제 그리고 그 의대라든지 뭐 치대, 약대 이런 것처럼 특수하게 이제 그런 쪽 대학이라든지 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이 편입 쪽이 굉장히 이제 열기를 띠고 있는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메가스터디 교육이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지금 편입 쪽에서 강자거든요. 최고 강자인데 지금 편입 비중이 매출에서 한 78% 정도 그리고 취업 쪽이라든지 이쪽이 20%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 시장이 실적으로 보더라도 매출이 한 17% 정도 종용대비 네. 동기 대비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46%가 늘었고 그 당기순이익은 70% 이상 늘었어요. 그 말인 즉슨 뭔가 이게 계속 그 인구는 줄어들고 초중 고등학생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이쪽은 성장을 왜 할까라고 봤을 때에 뭔가 고도 이제 전문직 쪽으로의 니즈라든지 색다른 이제 취업 길에 있어가지고의 갈림길에서 뭔가 계속 재교육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편입 그 학교에서 이제 요구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편입을 준비하는 모집 인원과 수험생을 체크해봐야 되는데 모두 한 17에서 18% 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면서 이게 OP 마진도 역시나 온라인 쪽도 같이 강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7% 정도나 전년 동 아 그 27% 나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단이. 그러면 오프라인만 계속 저도 재수하고는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교육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네. 온라인 쪽 상승률이 27%로 오프라인 상승률 20%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많이 이제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오프라인 교재 쪽으로도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눈여겨봤던 포인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특히나 6월부터 사모펀드가 누적 기준으로 1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기관의 매수 특히 단기 움직임을 결국은 이익을 창출해내고야 많은 사모펀드의 움직임이 누적 단위로 시가총액이 870억 원인데 100만 주나 집중돼 있다. 이런 부분 그 3년 전에 5,900원이었었는데 지금 주가가 1,900원 초반대거든요. 굉장히 많이 한 번도 상승 없이 빠졌는데 네. 이 부분이 그 실적이 줄었느냐 뭔가 안 좋아졌느냐 그게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고 당기순이익은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ROE도 국내가 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ROE가 낮아서인데 10 정도인데 동사의 ROE는 20% 이상이면서 영업이익률도 한 15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성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안정성도 올해 현금으로 한 200억 정도가 그 누적이 되고 내년부터는 네. 지속적으로 되면서 배당도 조금 늘릴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870억 원으로서 한 2천억 정도까지를 바라보면서 매수가 2천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4,200원 그런데 1차 목표가는 한 60% 정도 수익권이다라고 보시면서 3,100원을 설정해드리면서 손절가는 1,690원이거든요. 그러면 리스크가 한 12% 정도 이제 관리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60%이기 때문에 1차 기대 수익률이 리스크 대비 수익이 한 5배 이상 나는 굉장히 그 훌륭한 종목이라 가지고 제가 스터디 후 언급드립니다. 네.
아이비 김영 이 종목의 포인트도 잡아주셨고 가격 라인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모큐브 AS 요청하신 분들 많으신데 저희 앞서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보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적립식으로 모아가자라는 의견이었다라는 점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립니다. 자, 메리츠 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님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